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전 시 화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주민센터를 통한 아이들 후원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체크리스트, 환율 쪽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금리는 제자리, 지수는 고점을 계속 찍고 있다. 그 정도. 예. 그래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다음 금융 6수의 국제 경제에 특별한 내용이 있네요. 네. 민간 고용이 69만 명 증가. 예. 고용 지표 촉각을 세웠다. 네. 좋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올 9월 달 개학을 앞두고 아마 노동 시장이 많이 좀 개선이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앨런의 사나이 경고, 미 인플레 상황 낙관하면 안 된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인플레를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채널에서 보고 있는 거는 물가 지표보죠. WTI,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증시 보시면 유가가 또 올랐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델타 변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좀 잘 좀 봐야 되겠다. 이것도. 그 다음에 혼조 마감이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죠. 혼조 마감. 그래서 S&P 500은 최고치 찍었다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잘 좀 보시고. 자, 버핏 지수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204.5. 예.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보시면 엄청나게 집 밖으로 나가 있죠. 요거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총액 비율이 중요한데, 예,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버블이죠. 이때 다큰 버블 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리먼 사태, 주택 버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엄청나죠. 이때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와 있고, 이때에 비해서도 예, 상당히 주가들이 엄청난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한 번쯤은 내려올 것이다. 예, 정확한 시기는 저도 모르지만 아무튼 자, 요 표를 보시면 표에서 저번 4월 달 29일 날 고점이 205.7 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200대 머물다가 5월 달 190대, 다시 6월 달 190대에서 200대, 자, 200대 초반까지. 그럼 이제 7월 달 상황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제가 작년 8월부터 했거든요. 작년 8월부터 해서 170대에서 엄청나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블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거. 예. 한 번쯤은 고개를 숙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그래서 그 시기상의 문제지, 예, 더 이상 뭐 증가하고 감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역사적 고점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올 버블. 네. 그래서 버핏 지수는 버블 지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100 넘어가면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예. 이때도 문제가 생길 뻔 했는데, 예. 갑자기 돈을 많이 푸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표로서 CNN, 네. 공포 탐욕 지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43, 오늘은 42. 예, 버핏 지수는 제자리고, 예, 고점이고, 얘는 공포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공포는 아니지만, 그래서 푸콜 옵션과 정크펀드 수요만 조금 탐욕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 단기적인 요 그래프가 중요한데, 지난 작년 말 고점을 찍고 이렇게 트렌드를 그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반드시 20m로 내려간다. 그러면 급격하게 내려왔던 적도 있고요. 지금처럼 완만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80에서 얼마? 예, 항상 20으로 간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지금은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공포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좀 중요하죠. 요거 20구간.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일전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 상황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어제 1129원에 마감이 됐고, 보시면 여기 지키는 거 보이시죠? 2007년부터 올라온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자, 왔다리 갔다리 하죠. 잘 보십시오. 네, 이거. 예. 그러면 앞으로 여기 지지 가능성이 높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파동삼으로 3-3파다. 3의 3파다. 그러면 크게 뛸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 이유는 달러 인덱스에 있어서. 자,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데, 자, 시장이 요동을 치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요 상황 잘 인식하시고,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목균형표를 보니까 상승 초기의 모습을 띄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지금 구간에 와 있고, 만약에 여기 고점, 네, 93.5를 넘으면, 네, 아니면 요 추세선, 2011년부터 올라오는 요 추세선을 돌파하면, 네, 그때는 달리 시장을 잘 보셔야 된다. 달러 강세, 유로 약세, 원화 약세, 증시는 안 좋을 것이다. 네. 자, 유로죠. 네, 유로 지금 현재 모습인데 저점을 깰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보시고 앞으로 요 흐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네, 얘는 2.3에서 머물고 있다. 네, 어제 끝난 상황.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닥이 2.2 정도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거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요거 이제 슬슬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자,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자, 명목금리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죠. 여기, 예, 10년물 국채금리,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예, 실질금리가 지금 현재 10년물이 마이너스 쪽에 있어서 주식시장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지금. 네. 보통 신흥국들이 지금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 안으로 이 두 차례 네,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네, 특히 증시, 나스닥 이런 데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예, 당위성이라고 그럴까요? 올라가야만 한 이유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보고 명목금리도 보는 이유가 요 실질금리가 어떻게 변하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하나, 이것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잘 보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 팁 있죠. 네, 팁은 보셔야 돼요. 지금 물가 연동 국채, 네, 국채로서, 자, 128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제 딱 거기를 한번 찍고 내려왔어요. 살짝. 네. 그러면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예, 올 2월 말경에 여기 바닥을 다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요 박스를 잘 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박스권 요 상단, 여기, 자, 이쪽 부분, 여기,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지지하죠. 요 구간. 네. 그러면 여기 있는 팁, 네. 물가 연동 국채가 위로 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128을 넘어가면 제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예.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네.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요 지표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다. 뭐가 생긴다? 인플레이션. 네.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 물가 연동 국채 ETF가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면, 네. 자,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예,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물건을 삽니다. 더.
맞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대표적인 게 제가 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과 그 다음에 은. 모아놓으십시오. 나중에 고인플레이션, 하이인플레이션이 되면 네, 금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혹자는 비트코인 얘기도 하는데 글쎄요. 그건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잘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고 지금 금도 버티고 있어요. 보시면 보실래요? 네,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거 네. AU 자 버티고 있죠. 내려오다가 달러가 어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경계하는 이유가 뭐죠? 예. 달러도 보통 달러가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다? 인플레이션의 어마무시한 징후다. 예.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는 더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많이 내려오는 기미가 안 보이면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인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진짜로.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 부근에만 1700달러 부근에만 머물러 있어도 상당히 의미 있는 네, 신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달러 인덱스를 신경을 써라. 자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가죠. 예, 그 다음에 금은 여기서 뻗딩기고 있죠.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물가, 연동, 국채 꼭 확인하시고 주봉 보십시오. 예, 조만간 튑니다, 위로. 네, 그 다음에 TLT. 자, 얘는 네, 10년물 이상, 20년물 이상 국채죠. 폭락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26% 폭락하고 반등 주고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다. 한 번에 더 폭락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10년물을 잘 보시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에 있다. 네, 잘 보시고. 그래서 얘도 지금 더 이상 안 내려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정크번드 수요. 보세요. 계속 땅골 파죠. 예. 네, 계속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니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이쪽에서 어마무시한 예, 이런 계속 땅굴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만약에 금리를 올리거나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이런 발작도 일어날 수 있다. 조심하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십시오. 예, 엄청나게 지금 네,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튈 걸로. 예, 언젠간 돌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 전에도 여기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간 경험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랬고요. 네, 잘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지금 수익까지 올라와 있고요. 잘 보시기 바라고. 예. 자, 그래서 자,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2년물 한번 볼까요? 2년물. 예. 네, 2년물입니다. 자, 2년물 어때요? 급등하고 나서 지금 잠깐 쉬고 있죠. 0.25. 기준금리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예, 2년물. 단기금리도 무시하지 말자. 예. 자, 그 다음에 NDX RUT. 자, 얘는 9월 고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예, 38.2% 라인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 조만간 변동성이 생길 것 같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DJI. 예, 마찬가지 좀 내렸죠. MDX, SPX 정확하죠? 61.8%. 네, 월봉을 보시면 네, 18년간의 상승을 마무리하고 올 2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점을 찍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향후 진행은 예, 잘 보세요. 이게 요때만의 일이 아니라 네, 1929년, 1972년, 1999년, 2020년의 일입니다. 잘 파악하십시오. 네,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설마 가겠어? 예전에도 그랬어요. 1929년에도 에, 설마 그럴 거 그럴까? 네, 니프티 50, 닷컴 버블. 네, 지금 그래도 리먼 사태는 좀 귀여워요. 귀여운 수준으로. 네, 그죠? 이러다 말았는데
지금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 버블이 꺼지면 각오해야 됩니다. 예, 그 징후로서 IPO. 네, 버블. 저기 닷컴 버블의 4배. 스펙도 그렇죠. 네, 그 서류상의 회수 해갖고 우회상장하는 스펙도 그렇고 IPO. 2월달 고점 찍고 30% 내리고 반등 주고 여기 정확하게 지금 되돌리고 있어요. 네, 이 지표값 보시라 그랬죠. RSI 값 보이시죠? 네, 자 이브닝 스타, 이브닝 도지 스타 다시 내려오고 있죠. 1%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과 반등 61.8%. 자, 시파동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잘 보십시오. 이제 거품이 어떻게 붕괴가 되나? 예. 자, 우리는 이런 신호를 통해서 확실하게 신호를 잡을 수 있다. 자, DR 호텐 주택 버블. 자, 5월 10일 고점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다. 어제 조금 떨어졌죠? 자, 월봉을 보시면, 자, 두달 연속해서 음봉이 생겼고요. 네, 주택 버블. 네, 나타내는 주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2005년 고점, 네, 2008년 저점, 네, 90% 하락. 자, 그 다음에 2021년 고점, 2024년 저점을 찍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0% 하락, 10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주택 버블. 자, 그러면 지금 버블이 붕괴된 게 채권, 아까 TLT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코인 시장 지금 붕괴됐죠? 50% 내려갔고, 얘는 20% 이상. 그 다음에 IPO 시장 30%. 다 붕괴가 된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주택 버블 지금 시작 중. 예. 되고 있죠? 네. 얘도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런 지표들이 다 붕괴가 됐는데, 지금 주식 시장만 바라보면, 네. 한심하죠. 네. 왜? 사람들의 욕망은, 탐욕은, 예, 글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과, 예, 정크본드, 하이힐드, 예, 여기 두 군데만 지금, 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이버전스 생기고 폭락. 다이버전스 생기고 지금 폭락 중. 이거 지표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지표를 봤을 때, 예, 지금 버블 붕괴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맞잖아요. 예. 지금 주식만 그래요, 주식만.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애플을 보시면 애플 어제도 올랐어요. 0.46%. 예, 고점. 자, 그러면 이 고점을 넘으려면 여기 있는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와서 솟아야 된다. 자, 지켜보시고 여기 고점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고점도 도전할 수 있다. 자, 고점 근처만 와도 아직까지 헤드앤숄더 유효하다. 잘좀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주봉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자, 여기 RSI 값이 얼마냐면 63입니다. 네, 여기 RSI 값이 얼마냐면 7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얼마냐? 네, 84입니다. 여기 얼마냐? 89입니다. 90 가까이 됩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네. 그럼 당연히 이거 지금 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반등이 되더라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고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 예. 아주 폭락의 조건을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네. 언제 뭐가 트리거가 돼서 폭락될지는 한번 기대해 보시라. 예. 잘좀 보시고. 무조건 반등 시 매도하고 빠져나옵니다. 설령 더 가더라도 밀어두지 마십시오. 예. 자, 러셀 2000입니다. 어제 눈꺼만큼 올랐죠? 네, 제가 말씀드린 쌍고점, 고점들 저항 다 보이고 있고 지금 쌍고를 찍는 모습이다. 네, 뭐요 정도? 자, QQQ 어제 살짝 고점은 넘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조그만 음봉 생겼고 앞으로 흐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반도체 지수도 살짝 넘었습니다. 거래량 안 들어왔고요. 이상 직무죠. 요거. 자, 추세대 하단 좀 보시고. 자, S&P 500. 지금 여기 고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를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 네, 여기 고점이, 예, 살짝 여기 올라왔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이 살짝 내렸죠? 다이버전스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거 짧은 기간이라도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이 정도 S&P 500.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한 4,300, 4,400, 4,500이 정도까지도 보셔도 돼요. 네, 어차피 얘는 역사적 고점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폭락만 남아 있을 뿐이다. 예, 이유는 딱한 가지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린. 자, 보시고 이거죠. 네, 이거. 여기 지금 68이고요. 68. 여기가 70이고요. 73. 여기가 얼마냐면 79. 여기가 얼마냐면 90입니다. 예, 이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트리플로. 그런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거 진짜 아주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잠재력을 지금 딱 갖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도 거래량이 줄고 있다. 예, 뭐하고 똑같아요? 하락할 때 반등할 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상하죠? 네. 이거를 잘 파악하고 계시라.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하는데 거래량이 늘질 않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거래량이 팍 줄었습니다. 네. 요거 잘 좀. 여기서도 이렇게 줄다가, 그죠? 네. 많이 줄었다가.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위험한 구간에 와 있다. 근데 요 위험한 구간 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좀 어떤 매수 의견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 참고하십시오. 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이죠. 기술적 분석.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 여기 있는 다이버전스 이 엄청난 이 3년간의 다이버전스. 네, 반드시 이건 시원한다. 네. 자, 그거는 뭐 장담합니다. 네. 자, 보시고 그다음에 DIA 어제 조금 네. 반등 좋네요. 0.6%, 그죠? 그렇지만 여기 고점에 여기 걸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박스권 상단 좀 보시고 자, 그다음에 예, 왔다 갔다 하다가 저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 요거 좀 보겠습니다. 자, 로고 차트로서 자, 그러면 여기 붕괴시키고 나서 그죠? 지금 5거래일째 지금 올라와 있죠. 요거 다시 붕괴시키고 내려오면 그땐 좀 힘들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여기가 33,300이죠.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자, 고점의 저항을 받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자, 이번 달 끝낸 게 자, 어떻게 끝내든 볼까요? 네. 도치 캔들로 끝났습니다. 네, 앞으로 흐름이 아주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변곡이 생길 것 같고요. 앞으로 흐름 잘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요 다이버전스, 자, 이게 얼마냐? 네, 89고요. 현재 이거 얼마냐? 70입니다. 네, 지난달도 70이었어요. 70.57, 70.44. 조금 내려갔죠. 네, 요거. 그래서 앞으로 이 엄청난 이 다이버전스, 자, 어떻게 될 것인가? 흥미가 진진합니다. 반드시 시현한다. 이번에는 30m로 내려갈 것이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려올 과정만 남아있다.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서 한 두세 달 지금 놀고 있는데요. 요거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잘 보십시오. 네. 아무튼 요런 포인트 잘 집어 드릴 테니까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요것들 잘 체크하시고 체크리스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자,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지표과 팩트는 수용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